5장 공략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네. 시장에서도 대안을 좀 찾아주셔야지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제 하이라이트가 왔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에 꼭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특히나 다음 주에는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와 함께 반도체, 다시 말해서 이 반도체 소부장 쪽의 흐름이 다시 한 번 더 연출될 거라고 생각입니다. 단,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만 골라서 매매하면 해도 모자를 판에 이상한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절대 움직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첫 번째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자,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자, 이오테크닉스를 보시게 되면요.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저는 다른 분석보다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어느 정도냐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2023년도에요. 283억의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586억의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 종목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 성장하는 종목이고요. 특히나 2분기 104억입니다. 전 분기 대비 88% 성장하는 고속 성장하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자주 이야기 드렸지만요. 특히나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얼마 전이었죠? 7월 4일이었습니다. 관통형 캔들과 함께 추세 전환형 캔들을 만들 자리에서 밀집 패턴 60일선 저항을 좀 받았지만 이번에 좀 시장 약세 흐름을 통해 가지고 좀 하락을 했었죠. 그런데 어제였습니다. 어제 개파락의 양봉이 20일선 눌림목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이게 20일선 눌림목입니다. 20일선 눌림목이라는 것은 20일선을 닿아가지고 양봉이 나는 게 아니라 20일선을 이탈해서 뚫어주는 자리가 눌림목입니다. 그 후에 오늘 개파락의 양봉이 나온다는 것은 20일선과 60일선 맞닿아 있는 현재 가격대는 알고리즘 자체가 매수 시그널로 계속 넣고 있다는 뜻이겠죠.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오늘 이오테크닉스는 내용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8년간 공동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의존해왔던 고성능 레이저 장비를 지난해 국산에 대성공을 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목이 이오테크닉스를 첫 번째 이 여러분들에게 탑 종목으로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요 좀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좀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만원 이야기 드리고요. 손절가는 19만원의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저 응용 장비 제조 업체인 이오테크 실적 특별히 또 잘 봐주셨습니다. 이데일리 스피너의 고스란히 나와 있었고 두 번째 네, 관심주 가보시죠. 자, 이 두 번째 종목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면 여기서 논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시장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장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월덱스입니다. 자, 월덱스는 실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적 보시면요 깜놀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종목은 고속 성장을 한다는 중소형 성장주에서 고속 성장을 한다는 말이 들어갑니다. 중소형 성장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이 10배, 우리나라 정도 기준에서는 PER이 10배이죠. 근데 10배 이상으로 나와야지 고속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이 3,900억인데요. 2021년도에 403억입니다. 2023년도에 643억에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매년 25%에서 30% 고속성장하고 있고요. 특히나 올해 1분기에 143억에다가 2분기에는 160억에서 170억 이상 예상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하방 경직성이 매번 보이면서 더 이상 2만 3천원 밑으로에서는 언제든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고 특히나 오늘 쌍끌이 매수에 이 가담한 종목으로 보게 되면 오늘 같은 장에 쌍끌이 매수라 그러면 다음 장을 기약하려고 들어오는 물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잠깐 내용을 보게 되면요. 반도체 식각 액천 공정의 소모성 부품인 실리콘 전극과 링을 생산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목이라 볼 수 있고 특히나 올해 초부터요 반도체의 시장 회복을 통해 가지고 이 지금 생산하고 있는 실리콘 전극의 링이 대량으로 지금 들어간다는 소식과 함께 반도체 식각 공정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종가 기준에서 오늘 기술적 패턴 한 번 더 봐드리면요. 자, 오늘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어제였습니다. 어제 개파락 떨어졌죠. 양봉입니다. 자, 이오테크닉스와 틀리게 21선 살려놓지는 못했지만은 자, 개파락이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하루 더 지켜봐야 되는 거죠. 특히나 오늘 호가 4개, 5개를 개파락 출발 이후에 21선, 5일선, 60일선 모두 다 돌파형 캔들이 나오는 자리는 오늘 급소가 나왔습니다. 연일 22,800원 자리만 나오게 되면 관통형 캔들이 나오는 걸 보면 추가적인 상승, 이 어닝 시즌에 있어가지고 대표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두 번째 종목의 월덱스 매수 의견 드리면서요. 자, 목표가는요, 짧게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2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3,000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하고 좀 긴 시간을 갖기 위해서 좀 늦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5시 30분에 오시게 되면요,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주 급락장에 어떻게 대응해야지 현재 시장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매매 전략, 그리고 지수 전략, 그리고 테마 전략을 좀 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야기해 볼 생각입니다. 이데일리 온,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 가지고요. 5시 30분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시면요. 최선에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파랗게 질린 시장에 좀 그래도 속풀이 하는 시간이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종목 우석가리기도 잘 해보시고요. 네. 이데일리 온 정우영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뵐게요. 고맙습니다.